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창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들은 어제 있었던 이세돌 그리고 알파고의 마지막 5국, 그러니까 명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대단했는데 그 소식과 함께 새누리당 내 비박계 학살을 주요 기사로 뽑았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들 보면서 오늘은 만평을 하나 좀 골라봤습니다. 국민일보 만평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땡땡땡. 아마 이제 공천 얘기를 하겠죠. 앞으로는 땡땡땡. 누가 할 것인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자, 개파와 밀시 공천은 사라지고 대신에 안하고가 하는데 이 안하고, 알파고를 좀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겁니다. 너 탈락.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이의제기를 하기 좀 어렵겠죠. 오늘 전체적인 조간신문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만평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창매일경제 조간신문들 좀 살펴봤고요. 함께해 주실 분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유인경 전 경향신문 대기자, 그리고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정치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야당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찬의 저항 깃발에도 친노 일단 참자라는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자, 탈당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해찬 의원이 어제 얘기했죠. 그리고 뼈 있는 얘기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종인,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본인 자유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결국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와 상의했다라는 것은 헛소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근 등 이 친노계에서는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비례대표 불출마하라라고 하면서 대표직 사퇴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탈락한 정청래 의원, 이런 트위터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정치가 있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있는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지지자들에게 묻는 사진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더 보겠습니다. 문측, 젊은 친노는 살아남아 힘받는 김문 역할 분담론. 예,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과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담합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야당에서는 이제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 분담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유시민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컷오프에 개입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박영선 비대위원과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이다. 이들이 바로 최재성 의원이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이해찬을 떨어뜨린 사람은 바로 박영선 그리고 이철희 전략본부장 두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유시민 전 의원의 얘기인데 진위업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찬,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김종인,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앞서 크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그러면은 조아라 아나운서가 이해찬 의원의 정치 역정을 좀 자세하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천 탈락된 친노좌장 이해찬 의원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또 거센 반발도 있었습니다. 컷오프 결정에 명분이 없고 김종인 대표는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비판한 건데요. 이 의원의 반응을 예상했는지 김종인 대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탈당하는 건 본인의 자유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친노계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데 반대로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친노 인사 물갈이에 대해 나서고 싶지 않다는 뜻인 걸까요? 계속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과감하게 이해찬 의원 정권 두 번, 야당이 잡은 정권 두 번 모두 탄생의 1등 공신이었던 이해찬 의원을 과감하게 쳐낸 김종인 대표. 잠깐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표하고 사전에 논의한 게 없어요. 대화한 적도 만난 적도 의사소통한 적도 누구를 통해서 하신 적도 아니요. 없습니까? 난 그런 적이 없어.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서 알았어 그걸. 어느 부분을 논의하셨는지 말씀. 나는 전혀 그런 논의한 적이 없어.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괜히 헛소리 하는 거지. 난 내 스스로 얘기한 적이 없어. 이해찬 의원께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오늘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본인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면 본인의 자유인데 뭐고요. 뭐 어떻게 생각할 게 뭐지. 정호준 의원 관련해서도 지금 연이어서 탈당을 한. 아,
근데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 본인이 자유, 그 본인의 자유가 달려있으니까. 네. 이해찬 의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탈당하고 무소속까지 나가는데 김종인 대표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차재영 교수님. 네. 야, 이 한겨레 만평 보면서 잠깐 좀 뭐 이게 뭐 드라마의 한 조건인데 이른바 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가운데 이른바 청년층과 온라인 지지층이 있어요. 온라인 당원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까 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이해찬과 정청래를 살려나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쳐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김종인 그리고 박영선 비대위원처럼 보이죠? 예. 우린 다 먹었는데 디저트도 배고프냐라고 밥 먹었냐라고 합니다. 집토끼 인더트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만평이 좀 실렸습니다. 과연 이해찬 의원과 정청래 의원을 쳐내면서 김종인 대표가 저렇게 담담하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전략으로 나오는 거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정청래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을 만약에 그냥 살렸을 때 그 예. 후폭풍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현재의 후폭풍보다 더 컸을까요? 예. 더 작았을까요? 제가. 저는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예. 말하는 지금 이 주류 진영의 언론들, 예. 보수 진영의 언론들이 아마 난리를 쳤을 겁니다. 김종인 대표 도대체 뭐 하느냐.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핫바지 아니냐. 예. 짜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의 그런 비판적 보도들이 오면서 예. 전체 선거판이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약간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안정화되던 국민이 예. 다 헝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온라인 적극적인 지지층들, 예. 젊은 층들은 어떻게 보면 집토끼입니다. 집토끼는 지금 마음이 상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들은 예. 어차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토끼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정청래 의원이 본인의 트위터인가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던데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치가 있고 눈물을 예. 닦아주는 정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대표는 지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해찬 의원과 정청래 의원에게. 예. 진짜 울었어요, 이제는 울었죠. 예, 울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가면 이 두 사람이 눈물을 닦아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문재인 전 대표가 할 역할인 거죠.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은 백의종군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뭐 두 사람이 뭐 역할 분담이다 뭐 이렇게 뒤에서 예. 이 침묵적 뭐 암묵적 동의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 나름대로 이 지금 정치적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하는 데 대해서 묵시적 동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당장 세종시라도 가서 이해찬 의원을 만나서 손을 잡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 번 껴안고 포옹하고. 무슨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잡아야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결단 고맙다. 예. 한번 안아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문재인 대표가 국민들에게 진정인 모습으로 정치인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지금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문재인 대표 전 대표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들의 거예요.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예. 그러나 그 선택은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도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그리고 이철희 전략본부장이 정청래 이해찬을 쳐내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의는 동의 안 건가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작품은 예. 김종인 그 대표랑 그 홍창선 공관위원장의 작품이라고 보고요. 박영선 아, 이철이 박영선이 아니고요? 아, 뭐 그거는 뭐 핵심이겠지만요. 이심의원의 전 의원의 말이 틀렸군요. 네. 전 의원이 아니면 자기 고소하라고까지. 예, 예, 예. 어쨌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면 예. 이게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노를 일괄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싸움 잘하는 장수는 내보내고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하라는 네. 거지 친노라고 해서 싸움 잘하는 장수를 배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이제 떠나고 나서 네. 뭐 예를 들면 김종인 그 체제가 왔는데 뭐 똑같이 뭐 허수아비처럼 보일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라고 네. 했지만 솔직히 명분이 목적을 알 수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는 전쟁인데 싸움 잘하는 장수에 목을 쳐서 그 명분을 살리기 위해 목적을 배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처음에는 원칙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였었는데 가만히 돌아가다 보니까 물론 다른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 예. 조금 이제 조금 그냥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엊그저께 뭐 홍창선 그 비대위원장이 뭐 자기 보좌관이 관련된 그 관련된 부분이 청년 비례대표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예. 했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친노척결 뭐 측근에 관련된 이런 뭐 부분을 정리한다고 예. 해놓고도 본인이 공천심사 들어가는 거기에서 본인이 보좌관 출신했던 사람들을 예. 선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벽돌로 문재인 대표가 열심히 틀을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다 허물고 차력으로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히려 때문에 벽돌보다 더 약한 차력으로 쌓고 있다. 그런 것 같아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문성은 대표적인 이제 친노 인사인데 김종인 불출마 선언해라. 이종걸 비대위 전원 단수공천 반납하고 경선 실시라. 이 말이 먹혀야 이해찬 정청래를 쳐낼 명분이 된다. 이 뜻이군요. 네. 저도 거기 공감을 하는데 예. 아 진짜로 사리 사욕이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왜 정치판에 음모 미략설 많이 나와서 어떤 자리에 갈 거다 화약각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의견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해찬 의원과 김종인 대표는 좀 과거 악연이 좀 있죠. 그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아니 28년 전에, 30년 전에 그 당시에 제가 거듭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8년도 얘기인데. 88년 얘기인데. 쌍팔년도군요. 정말 쌍팔년도. 그런데 그때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통민당 야당의 통민당 YS의 통민당에 김수환 후보자를 갖다 저격하기 위해서 낸 젊은이가 이해찬 젊은이에요. 뭐 물론 거기에서 얼떨결에 김종인 씨 나갔다가 3등 한 건 사실이죠. 그거 갖고 김종인 씨가 평생 갖다 가슴에 갖다 한으로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보복한다? 아니 그 사이에 보면은 그 이후에도 장관했죠. 청와대 수석, 경제수석했죠. 또 뭐 비례대표 의원했죠. 아 그동안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는데 뭘 갖다가 지금 갖고 28년 만에 다시 와서 그래 너 한번 죽어봐 그랬겠어요. 그리고 다만 김종인 대표가 덤덤한 이유가 있어요. 이해찬 씨가 저 무소속 출마한다는 데 대해서 2월 25일, 24, 25 양일 또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아카이브에 들어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의. 그 보면 2월 24, 25 양일 동안 세종인 뉴스와 윈폴에서 세종시 유권자 6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2.7%고요. 다음에 95%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4.0% 표본 오차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당시 새누리당 예비 후보인 박종준 후보가 49.5%. 현역 의원인 이해찬 후보가 27.2%. 그다음에 국민의당 구성모 후보가 4.8%예요. 이게 보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를 다 올리게 돼 있거든요. 거기 올라온 가장 최신 겁니다. 세종시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미 김종인 대표 보인 당신 나가도 안 돼. 왜? 세종시는 당신이 2012년에 뛰었을 때 그때 인구 11만 5,300이 그 세종이 아니야. 많이 특히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보면 2016년에 22만 3천이고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63.4%, 더민주당이 17%, 국민의당 6.3%를 보이고 있는데. 당선 가능성에서 밀려서 이해찬 의원을 탈락시킨 아니, 거다? 그 가능성도 낮아. 그러니까 당신이 보면 거기 나가서 뭐 출마해갖고 괜히 나가서 거기서 만약에 무소속 나가서 전사하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한테 고맙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괜히 귀찮은 거 보죠. 보면 친노 좌장 하나 정리되는 거지. 그나 신경 안 써.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